안녕하세요 작가님. 콘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문장에서부터 맞는 분들이 난가? 내가 썼나? 저는 판타지 액션 콘티 작가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지망생분들과 콘티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 판타지 장르의 특성상 제공되어야 할 정보가 많다 보니 설명도 길어지고 고유명사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읽는 독자 입장으로 피드백을 받을 때 정보가 너무 많거나 혹은 읽는 이로 하여금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들게 한다라는 피드백을 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작가가 나 따돌리나 이런 느낌? 그렇죠. 독자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평소에 설명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설득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작품의 재미와 가독성을 떨어뜨릴까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와의 괴리감을 줄이면서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작가님의 체크리스트가 있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모두들 터라입니다. 자, 사실은 콘티를 같이 보면서 세세하게 조율해주고 프로듀싱을 할 때는 설명하는 게 수월하지만 이런 종류의 지금 라이브 같은 종류의 소통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의 원칙을 공유를 드릴게요. 근데 이거 진짜 노하우인데 들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큰 노하우인데 웹툰스쿨 채널에서는 처음 말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를 지금 4년 반째 하고 있는데 처음 말하는 노하우가 아직 남아있다니 순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쯤 오면 한 얘기 또 하고 거의 그렇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진짜 처음이야. 그리고 얘기 누군가한테 얘기해 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재 87명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연재는 제 작품은 현대물을 주로 했지만 장르물을 주로 공부하고 보고 분석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교수로서 대했던 제자들 혹은 동료들, 지금 멘토링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프로듀싱하고 있는 작가들 거의 대부분 합치면 뭐 몇 배면 되겠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 그리고 저의 대가리를 깼던 깨달음 한 가지를 공유를 하자면 잘 들으세요. 쉽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노가다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분명했다. 나의 콘티를 딱 보고 모든 컷의 옆에 적는 거야. 뭘 적냐? 다른 세계관이기 때문에, 다른 설정이기 때문에, 다른 시공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 혹은 보여지는 일을 다 체크해요. 숫자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유명사가 나와도 체크해. 없는 설정의 지명이 나와도 체크해. 의복이 뭔가 중요한데 처음 보는 거 체크해. 마찬가지예요. 다 체크해. 그리고 다른 세계관이어도 상관없이 현재의 우리와 똑같은 상황, 장면, 사건, 연기도 다 체크해요. 무슨 말이야? 누가 처음 보고 경계해? 우리도 처음 본 사람 경계하죠? 체크해. 누가 처음 보고 반했어? 우리도 반할 수 있죠? 체크해. 누가 보고선 막 뭐 머리를 쥐어싸매면서 수치스러워해? 체크해. 뭐든 다 체크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체크한 거 뒤에 체크한 거 숫자가 반반만 돼도 독자는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직접 카운트해본 판타지 작품이 되게 많아요. 인기 있는 작품부터 마이너한 작품까지 되게 많아요. 제가 직접 카운트해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세계관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종류의 요소들과 설명이 전혀 필요 없는 현실과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들의 비율이 3대 7 정도가 진짜 마지노선이더라고요. 여러분, 친절한 작품, 특히 독자들이 편하게 보는 작품들은요, 1대 9까지도 가요.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1대 9 쪽으로 갈수록 장르성은 옅어집니다. 그 장르의 헤비 독자들은 이렇게 밍밍하냐 이러면서 실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5대5 정도까지 가면 그런 헤비 장르 소비러들은 진하다, 아 이거지 그럴 수 있지만 보통은 3대7, 1대9 정도로 가면 웹툰, 웹소설에 무리 없이 장르 안 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 파악했어요. 5대5가 아니라 6대4 역으로 가잖아요. 설명이 필요한 게 더 많아? 그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난해한 작품이라는 평을 듣는 작품이 보통 그래요. 이게 언럭키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와 통찰이 부족할 땐 학습량 자체로 찍어 눌러버리면 점점 늘더라고요 하시는데 저는 완전히 공감하면서 덧붙이고 싶어요. 학습량 자체로 찍어 누르는 게 통찰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보통 그렇더라 같은 느낌을 넘어서서 당연히 이렇게 되지라는 통찰이 가려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무자비하게 분석하고 세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막 정말 많은 작품들에 그런 요소들을 세본 결과 작가들은 그걸 세보고 하지 않지만 감각적으로 안다는 파악을 했어요. 저는 그런 감각이 없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세보는 거지. 지금 따이수님께서 쓰신 그 콘티의 모든 컷에서 이 컷은 보자마자 파악되나? 왜 파악되지? 판타지 세계, 액션 판타지라는 장르와 무관하게
우리 현재 삶과 똑같기 때문이구나. 예를 들면 누가 나 빡치게 하면 욕을 해. 이건 똑같잖아요. 누가 나 설레게 하면 홍조가 생겨. 똑같잖아요. 그런 거면은 뒤쪽에 체크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설명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일 거예요. 여기에만 존재하는 종족 때문인지, 마법의 어떤 설정 때문인지, 어떤 지명 때문인지, 아니면 이곳의 문화적인 어떤 시스템 때문인지, 그건 전자에 체크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내, 아마도 따이수님의 원고는 3대 7보다 더 빡셌을 거예요. 그럼 결국 전에 말씀하신 실전 작법서 분석의 사이클을 꾸준히 돌리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겠네요. 큰 의미에서는 이것도 그 산발이법이랑 통하긴 하는데, 근데 직접 하셔야 됩니다. 직접 하면 도움 돼요. 어디에 체크할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근데 만약에 세봤는데, 여기 체크를 해봤는데, 응? 생각보다 내 콘티는 설명해야 되는 것 때 설명 필요 없는 게 3대 7보다 더, 뭐, 친절한데? 그러면 주변의 피드백 무시하시고 가도 돼요.